조금은 요 마이크 고정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여기 흉한데 자꾸 고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보이고 있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드렸지만 데코댄으로 꾸민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데코댄이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은 없어서 그냥 데코댄 샀고 가져왔어요. 산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안 쓰니? 한 달 다 되었는데 꾸밀 게 없어서 이거를 써야 될 때 써먹을 때 같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 통을 꾸며보려고. 데코댄이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은 없잖아요. 저도 키트를 사갖고 했던 거라. 얘도 키트긴 한데 좀 달라요. 한번 해봅시다. 위로 이렇게 하는 독특한 핸드폰 같은 느낌? 이런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써보면 예쁠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런 거 생크림 사이사이에 좀 예쁠 것 같긴 한데. 하나씩 뗄 수 있어. 테두리 한번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테두리 붙여볼까? 별로 안 예뻐. 데코란부터 하자, 그러면.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각질에 잘 보여줘야 돼. A자랑 별각질 중에 둘 다 별각질이네? 상관없겠다.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안 쓴 거 새 거예요. 산 지 얼마 안 된 거. 아, 좀 됐는데 안 쓴 거. 먼저 비닐을 뜯어주고요. 한 번에 하고 싶었는데 틀렸어. 안 돼. 아쉽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뾰로록. 이게 보여서 좀 흉하긴 한데 이 각도가 제일 안 적은 것 같아. 확실히 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할 뻔했어. 나올 때까지 쭉 짜줍시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생크림 짜듯이 하고 떼고 쭉 하고 떼고. 지금 거의 초보 느낌. 잘 못해. 많이 안 해보면 티난다. 괜찮아. 모양 독특해도 데코대는 다 이뻐. 좀 오래 눌러야 되나? 그런가 보다. 아, 요령을 알았다. 눌러서 그 다음에 내려. 요령을 알아버렸어. 두세 번 해보니까 역시 난 금손인가? 라고 착각하는 동손. 옆으로도 이렇게 방향 맞춰서. 아니, 귀엽긴 하다. 이렇게 흐물흐물한 물결미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 위에는 이쁜데 아래가 점점 갈수록 이상한데. 괜찮아. 토핑을 추가해주는데. 그래서 이 토깽이도 핸드폰처럼 붙여야 될 것 같아.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비즈부터 붙일까? 비즈.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 원래 집게 같은 걸로 해야 더 이쁜데. 스티커도 해볼게. 아까 보여지다 뗀 거.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빨강, 파랑. 흔들려. 정대. 원래 이런 걸 집게 가지고 해야 돼. 모형도 확실히 붙이니까 이쁘다. 왜 있는지 알 것 같아. 대체 이런 거 왜 주는 거야 했는데 예쁘네 해보니까. 손에 묻었어. 야, 보석으로만큼 허전하니까 파츠로도 꾸며줍시다. 모양을 이쁘게 잡는 게 관건이야. 데코대는 한번 살짝 올려서 꾹 눌러줘. 생크림처럼 귀엽죠. 하트 모양 너무 귀엽다. 즉석으로 꾸미는 거라 컨셉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하다 보면 이쁘게 나오더라고. 손 모양도 밑에다 이어지는 곳은 자연스러워. 화면나무라 보니까 진짜 귀여울 것 같은 느낌? 이 파츠 유치 비즈 같은 느낌인데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은 아니고요. 다른 데코댄에서도 갖고 온 애들이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파츠들을. 얘네는 우리 동물 모양만 있을 때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우선 데코드는 흰색이 되게 많고 갈색도 있고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 키트로만 이용해서 만드는 거랑 사실 꾸미려면 분홍 막 갈색 할 수 있는데 이걸로만 꾸며보려고요. 돈이 아깝잖아. 내가 산 건 다 써먹어야지, 그쵸? 데코드 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준 이유, 부족할까봐. 근데 생각보다 많긴 한데 금방 써. 펜 하나가 데코드는 좀 크게 생크림 타주처럼 이따 집에 난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편할까요, 그쵸? 주저리 하다 보니 금방 또 완성이 돼가네요. 테두리만 두르는 건 너무 흔하니까 뭔가 뻔해. 일단 이렇게 하고 쭉 내려서 모양 잡고 오늘 스티커 다 써보자.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테두리 이건 이렇게 해볼까? 위에는 그냥 위에 올려서 딱 테두리까지 딱 잘 맞게 꾹꾹 눌러, 살짝만 눌러줘서 중량이 맞게는 눌러줘야 되니까 진짜 생크림 느낌 나 좋아. 응, 느낌이 좋아요. 좀 묻혀서 잘 안 보이는 거 싫어해. 됐다. 일단 하나씩 떼서 만들 걸. 좀 덜 귀여운데 몰라. 일단 파츠가 무마하자. 덜 귀여우면 진주 파츠나 이런 걸로 꾸며서 굳으면 딱딱해서 잘 안 떨어져요. 데코된 파츠 이렇게 쓰면은 막 사람들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느끼지만 느끼실 텐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 단단하게 굳어서 아주 아주 귀엽답니다. 꾹 눌러도 돼요, 이런 거. 왜냐면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위로 이렇게 올려도 되거든요. 귀엽죠? 이렇게만 할까? 이건 너무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런데. 가운데 하트를 만들어줄까요? 일단 밑에부터 하자. 여기부터 하자, 테두리 맞게. 괜히 이거 이어서 붙였나 좀 후회가 되기도. 근데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없겠지, 괜찮겠지. 그걸 여러분한테 물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쵸? 난 데코댄 꾸미는 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어. 모양은 둘째치고 좀 재밌어. 괜히 사람들이 생크림 짜고 막 놀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 쾌감 있어, 은근 재밌어. 이렇게 너무 많이 짰죠? 근데 이런 거는 방법이 다 있어, 괜찮아. 모양은 데코댄이 좋은 게 대충 짜도 엄청 이쁘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대충 보이는데 막상 짜면 예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파츠로 눌러서 묶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츠 올리고 귀여워. 이런 걸로다가 꼭 눌러주면 고정됐죠, 벌써. 금방 무마할 수 있어. 파츠를 여러 개 붙여서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손에 묻는 거 싫어. 바닥에 묻는 것도. 내가 이런 초보 같은 실수를 하다니. 닦아내서. 닦여. 굳기 전에 금방 닦여요. 괜찮아. 파츠만 너무 있어도 심심하니까 진주도 붙여주고 합시다. 진주와 파츠. 뿌려도 사실 괜찮은데. 이렇게 막 흰색 다 칠해놓고 이렇게 막 두들겨 싹싹 뿌려도 돼. 생크림 위에 그 스프링클처럼.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어. 너무 보라보라하고 보라색 파츠로만 꾸며가지고. 민트빛도 넣어주자. 생크림 찾기 꼭 됐어. 파츠로 튀어나온 부분을 무마하면 됩니다. 데코댄 많이 꾸며보신 분들은 초보 같은 느낌이 나를 보면 답답하겠지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귀엽게 꾸민다 하실 수도 모르겠다. 나 스티커 여기만 붙어있으니까 이상하니까 하나씩 뜯어가지고 여기도 씁시다. 여기는 왼쪽에만 위쪽에만 있으니까 이상해. 무적 보석 같은 부분도 군데군데 붙여줘야 예쁠 것 같아서 붙여줄게. 사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왼쪽 위쪽에만 붙어있으니까 이상해서 좀 공평하게 붙여놓으라고. 균등하게 약간 균형 잡게. 그리고 굳기 전에 여기도 진주가 박혀있으니까 여기도 받침 붙이면 좋을 것 같아. 분홍으로 어디다 붙이 여기다가 꾹 눌러주고 여기도
하트 모양으로 사이즈 치워줍시다. 귀엽다. 됐어, 이제 굳히면 돼. 이대로. 귀여워. 거의 다 써가는데 끝까지 꾹꾹 눌렀으면 작았을 수도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거 밀 때 있으면 좋겠다. 밀어버리게 아예. 맨 짤주같이 아깝잖아요. 내 꼬리. 여기 남아있는 거 다 쓰고 싶어. 아까워. 아,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다. 옆으로 하는 게 더 재미 잘 돼. 더 재밌어, 그리고. 모양이 더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진짜 생크림 같이 나오는데? 위에 좀 허접해도 여기는 좀 잘 된 것 같아. 여기, 위에는 잘 된 것 같아. 그냥 다 잘 된 것 같아. 약간 자뻑증. 자뻑증 소금이. 야, 부족하면 안 돼. 야가 아니라, 말은 오타가 아니고, 응. 말 실수? 어, 그냥 하자, 자기들 노래 나왔어. 나와라. 나와라. 꼭. 됐다. 됐다. 거의 다 써가. 꾹 눌러. 짜네. 아, 파츠 더러워지면 안 돼. 뭉개지면 안 돼, 파츠. 거의 다 썼다. 할 수 있어. 됐다. 와, 마무리까지 완벽해.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긴 해도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다 썼어, 거의. 하, 힘들었다. 어, 이거 빼내고 닫는 건데. 빼냅시다. 어차피 일회용이야. 버려야 돼. 버려. 닫으면 됩니다. 닫기 전에 다른 파츠를 또 끼워줘. 칼라프 비즈 약간 눌러주자. 밑으로 이렇게. 잘 나가서 칼라프 진주 파츠. 갑자기 많이 없어진 소금이. 왜냐면 졸린 것도 있지만 집중. 근데 보라색이 좀 많이 들어가. 파츠가 보라색이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의도한 건 아닌데 보라색이 많네요. 근데 약간 ASMR 재질인데 말 목소리 작아가지고. 근데 말이 많아. 뭐 만들기 영상이긴 한데 ASMR로 보실 분은 봐도 될 듯? 큰 소리가 이렇게 안 나가지고 귀여워. 우선 파츠 여기다. 원래 여기다 하려 했는데 좀 여기도 보라색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위로 쭉 됐어. 반짝반짝 빛이네. 빛나는 부분이 좋아요. 꽃 위에다가도 올려볼까? 아, 근데 힘들 것 같아. 그거 손으로 닦아줘도 될 것 같아. 튀어나온 부분. 솔직히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된다. 상관없다는 거. 예쁘게만 만든다. 하트 큰 거. 이 리본. 가운데다 하면 예쁠 것 같아. 가운데 합시다. 제일 귀엽네. 얘를 할까? 근데 얘 너무 귀엽다, 진짜. 갖고 다니고 싶을 정도인데. 풀어가지고. 얘 키링 만들고 싶어. 키링. 귀엽지 않을까요? 데코되려면 키링 만들어야겠다. 얘는 안 되겠어. 너무 귀여워. 딱대. 뽀뽀 딱대고. 이거는 좀 덜 귀엽다. 가운데에다 놓을까?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 좀 귀여우려나? 귀엽다. 토끼, 토끼. 얘도 토끼, 얘도 토끼. 형제, 아니, 남매 느낌? 그리고, 나는 탈출로. 하트 모양 만들면 예쁠 것 같은데. 붓기 전에 떼내자. 묻었어. 근데 안이 뭘 비춰보여야 되니까. 약간 탑루더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데코는 완성입니다. 아라방. 귀엽죠? 이제 키링을 만들어봅시다. 키링도 만들면 예쁠 것 같아. 포토카드 같은 거 넣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굳기 전이라 만지면 엄청 좀 그래서 살짝만 다듬어서 벌써 굳기 시작했거든요. 굳힌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완성! 금방 너무 귀엽다. 아, 이 정도면 데코 된 곳도 인정? 어, 인정. 취취하게 완주점 인정이야. 치울 거 치울 거. 키링 만들어주자. 키링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데코 되는 거 만들면 되지. 잠시만요. 맘맘 상자가 어떻게 리본을 묶어놔서 풀어야지. 여기 잠깐 옮겨놨어요, 무자재를. 그 담아있던 통에 초콜릿 같은 걸 담아놨고 사륵 같은 플레이 리본을 풀면 안에 무자재가 나옵니다. 이렇게 금색이 예쁘니까 금색으로 만들어줄게요. 고리도 달아야 되니까 고리도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고리까지 오링인데 손으로 해도 돼요. 약해가지고 약한 오링이라 이렇게 하면 벌어져.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걸 수 있어. 다시 손으로 힘줘서 돌려보고 양옆으로 눌러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화면이 어지럽겠는 자꾸. 됐다. 됐죠? 깔끔하죠? 여기다가 리본을 묶어 다시 캠펜치 이런 거 저 딴 데다 옮겨놨어요. 상자에 다시 담아줍시다. 아까 뜯은 거 쓸까요? 새 건데 낚시가 좀 아깝긴 해서 이거 뜯은 다음에 안 뜯긴 뜯자. 뜯고 아까 썼던 낚시 그냥 씁시다. 버리려 했는데 썼던 거 쓰자. 다 까내면 돼. 겉은 굳기 전이라 아직. 사실 굳으면 새로 다시 또 뜯어서 쓰면 되긴 하는데 아직 굳기 전이라 다 까내고 씁시다. 휴지 뭔가 딱 지는데 휴지가 있었는데 휴지도 닦아내고 키링에다 붙여서 써봅시다. 딱히 여기 뭐라도 뚫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자 껍질 갖고 와. 갖고 와서 받침대로 써. 짜면서 쭉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 립은 노란 립 위에다가 붙여주시죠. 생크림처럼 짜줘. 모양 잡아주면 돼. 이렇게 굳혀보면 됩니다. 이 상태로 좀 망한 것 같긴 한데 겉부분 닦아내. 짠 다음에 밑에 고리에도 바나나 탄 것 같아. 귀여워. 고리 끝에다가 된다. 뭔가 할까? 토끼? 아이고 아이고 리본이 아니 바탕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바탕 꽃 뭔가
이 상태로.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어. 아니 떨어졌어 떨어졌어. 안 돼. 그냥 붙이고. 붙이고. 다음에 사탕까지 붙이면 끝인데 사탕이 잘 안 붙을 것 같아. 좀 늦게 묻는데 잘하면 돼. 괜찮아. 접착제처럼 붙이면 돼. 이 상태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손가락으로도 붙여가지고 사이사이 뜨는데 이렇게 붙이면 돼. 약간 접착제 같은 느낌으로 여기다가 이 상태로 붙여줍시다. 필요한 일이 참 쉽죠? 힘들지만 붙여준 다음 완성된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어떡하냐? 귀여워. 다이어리에 붙일까요? 근데 굳으면 닦으면 되니까. 좀 닦자. 너무 더럽다. 정리. 상자에 이런 거 닦기. 어차피 이 상자 버리는 상자라 뚜껑. 어차피 뚜껑이니까 이쁠 필요 없잖아요. 분홍색이면 됐지 뭐. 보석도 붙여보고. 붙이면 좋네.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있으면 예쁘네 확실히. 사이사이 이렇게 안에 집어넣으면. 됐다. 귀엽다. 다이어리에 붙이고 싶은 느낌 디자인. 머리핀을 만들까 이걸로? 머리핀 브라자도 있는데 제가. 뭐라든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아, 어딘지 알 것 같아. 머리핀으로 만든다 치면 얘는 어떡하지? 얘들 다 할까? 이거네. 막 그랬다. 이렇게 붙여버릴까? 이렇게. 모르겠다. 여기다 붙여버릴까요? 잘 어울릴 것 같아. 귀엽긴 한데 고리가 어떻게 달지. 이러면 위에다 따로 달면 되나? 하긴 위로 따로 달면 되겠다. 조심히 조심히. 됐다. 이뻐. 이쁘잖니. 얘는 어때? 머리핀에 써야겠다 얘는. 이렇게 해서 키링까지 완성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달탄불군도 사랑합니다. 뜬금없는 고백. 응? 머리 부분에 붙였어요. 귀엽죠? 보석도 하나 더 붙였어. 세 개 붙였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안녕.